내가 술이 좀 취해서 길가에 오줌을 좀 쌌지. 그랬더니 그 앞 가게 주인이 나를 혼내더군. 그래서 주먹으로 그 사람 얼굴을 몇 대 깠지. 그 사람은 50살, 원희룡 나는 29살. 나이 차이가 좀 나네.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나를 연행하더군. 감히 나를 잡아다가 파출소로 끌고 가. 으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아주 우습게 보냐? 소리 지르며 전화 책상 마구 부셨지. CEO패스가 궁금한가요? 딸이 아주 제대로 컸어. 언젠가 SNS에다가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라 이 개개끼들아 라고 쓰더니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고 썼더군. 내가 생각해도 칼은 이해가 되는데 계란은 잘 이해가 안 돼. 우리 마누라도 등판을 했지. 이재명 대표한테 소시오패스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난 순간에 깜짝 놀라서 혹시 나한테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건가? 내 얘기 아니었어. 아니 사실 나도 몰라. 모르니까 아무 말도 하지만 뭐 고발하든가 무슨 하든가 마음대로 묻지마. 이거 생방인 거 몰라. 소시오패스가 궁금한가요?